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감염자가 국내에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에서도 이 청소년 감염자가 나올 정도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골 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 알기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감염인이나 환자나 모두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 다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에이즈가 뭔지, 왜 걸리는지, 걸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으니 예방법도 알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외모로도 잘 안 나타나고 찾기 힘드니까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교육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청소년 HIV 감염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HIV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한 해에만 전국에서 42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충북에도 있지만 그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신고자는 351명으로 8배나 많았습니다. 10년 잠복기를 감안하면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경로는 60% 이상이 이성, 동성 간의 성접촉이었습니다. 혼란이 많이 오게 되고 또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나이에서 잘못하면 자포자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건당국이 지역별 감염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에게도 숨기고 병원도 오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